잘 먹었어요? 네. 만보아, 너 혜경이한테 카운터 맡기고 옷 갈아입고 주차장으로 나와. 무슨 일이신데요? 아, 고기 들어왔다고 연락 왔어. 나하고 빨리 같이 가야 돼. 예. 아이, 사장님, 어디 나가세요? 어, 나간다. 왜? 왜 물어, 그건? 아니요, 그냥이요. 아, 더워. 가까워져 말고 절로 가. 예, 저는 저리 가 있겠습니다. 야, 만보아, 사장님은 어디 가시니 모르겠지만은 잘 모시고 갔다 와라. 응? 예. 아휴, 덥다. 좀 시키고 가자. 아, 예. 너 이 설렁탕이 뭔지 곰탕이 뭔지는 알아? 이론적으로만 압니다. 곰탕은 두 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. 뭐가 달라? 설렁탕하고 곰탕하고. 설렁탕은 우리 식당에서 만들듯이 쇠고기에 뼈가 붙은 잡육이나 내장 등을 같이 섞어서 구운 것이고요. 곰탕은 사태나 허파, 곱창 같은 걸 덩어리째 삶아서 건져낸 걸 다시 양념을 해서 국물에 담아내놓는 걸 곰탕이라 그럽니다. 대충 맞는데 곰탕은 고기를 반쯤 익힌 다음 양념을 한 뒤에 다시 완전히 익히는 거야.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한우 관련 사이트들 많이 있을 거야. 그런데는 빠짐없이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. 너도 어느 경지에 올라오면 알겠지만은 고기는 등급 보고 사는 게 아니야. 속 키운 사람 보고 사는 거야.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없도록 해. 예. 출발하자. 아 참, 너 어제 경문항 갔다던 친구가 서 사장 조카였지? 수진이. 예. 건전한 이성 교제는 좋은데 너무 여자 밝히고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러진 마라. 예. 저 큰 길로 가면 막혀. 저 새 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. 예. 전데요?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. 네?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. 아버님께서 지금 응급실에 와 계세요. 네? 응급실이요? 고모! 고모! 상태가 어떻습니까? 아직 의식이 없어요.
응급처치 다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보호자분들께 연락하고 오세요. 연락은 했습니다. 생명의 지장은 없겠습니까? 아직 확실한 건 조금 있어봐야 알아요. 차는 못 들어가셨어요. 의식은 있으세요? 아니요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가는데요.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그걸 피한다고 핸들을 꺾다가 그만. 아니 근데 우리 오빠만 다치고 넌 하나도 안 다쳤단 말이야? 얘는 이마에 있는 데만 살짝 다쳤나 보네. 만봉 씨는 다친 데 없으세요? 예. 어쩐지 내가 꼼자리가 사납더라고. 난 그게 수근 아빠 때문에 그런 줄 알지 뭐야. 야, 그건 그렇고 너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니? 결국은 너만 살겠다고 우리 오빠 쪽으로 들이받은 거 아니야? 고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그건 나중에 따져.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됐더니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요. 아직도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대요.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? 아 여기서 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울어. 아 가봐 병원에.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니? 아 왜 못 가? 어? 그만 딱 까놓고 보고 싶어서 왔다 가면 되는 거지. 뭔가 나는 보고 싶어도 아, 저기 예린 어머니 얘기 들으셨죠? 뭐를요? 아, 지금 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의식이 막 돌아왔답니다. 너무 잘됐다. 이 죄 많은 인간, 내가 살려달라고 한 시간을 기도했거든요. 잘하셨어요. 기도해서 깨어난 게 아니지.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해서 깨어난 거지. 의사 선생님 들으면 기분 나쁘구로. 말을 곧다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아우 됐어. 누구 탓에 깨어나셨든 깨어나셨으면 되는 거야. 아유 나는 아멘. 직계 가족이 누구예요? 제가 딸이에요. 아니, 동생이에요. 아저씨는요? 전 직계 가족 아니에요. 그럼 두 분만 들어오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